Today, yes. we will. Let's get the party. Today is 성준 성인식 party. 예, 오늘은 성준이 한번 이제 성인된 기념으로 성인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성인식에 걸어보죠. 어덜트 데이. 아니 성인식 있지 않나? 아닌가? 오늘은 그래서 성진이에게 선물도 한번 주고 네. 아, 축하한다. 너의 이제 미성년자 생활 청산을 축하한다. 그러니까 이제 너의 책임이 너에게 달렸다. Yes, yes. You done. 그래서 저희는 이제 케이크를 한번 꾸미러 가보겠습니다. Yes. 가보시죠. 다른 촬영이라고 소리로. 다른 촬영이라고 하고서 성진이는 지금 신관에 네, 혼자 가 있습니다. 한번 꾸미러 가볼게요. 오케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준이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혼자 지하 연습실에 이렇게 있는 이유는 이번 후에고 컴백하면서 바뀐 스타일링이랑 또 오늘의 OOTD를 말씀드리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작년 키키포 나오고 컴백 때랑 많이 달라진 점은 이제 딱 눈에 띄는 건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헤어스타일이라고 봐요. 이렇게 브릿지로 주황색을 염색을 했었고 그런 변화를 주고 싶었던 이유는 좀 아무래도 좀 청량청량한 이미지였던 키키포나우에서 강렬한 컨셉인 후에고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미지 변신을 빡 해보고 싶었고요. 땡스 분들과 이렇게 대중분들에게 이런 강렬한 이미지를 빡 심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스타일링의 변화를 줘봤습니다. 의상을 보면 뮤비 때 입었던 약간 좀 블랙에다 메탈 느낌 나는 착 하나 그리고 또 카키 색깔 제복 하나 흰 색깔 화이트 착 하나 그리고 그런지 착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좀 해진 느낌의 그런지한 느낌이 많이 묻어나는 좀 갈색깔 느낌 많이 나는 그런 착 이렇게 네 가지가 총 뮤직비디오에서 공개됐잖아요. 좀 제 최애 의상을 뽑자면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 착이랑 그런지 착이 제 최애인 것 같아요. 아마 다른 형들한테 물어봐도 그 두 개가 아마 최애라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준이 이제 20살이니까 초 두 개. 자 여기다가 이걸로 마음껏 꾸며주면 됩니다. 마사인. 이게 뭔 형 사인이야 이거. 지금 태훈 형이 좀 adult 쓰고 있거든요. 성인 adult. L 다 있어. 약간 좀 뭔가 이상한데. 여기다가 그 한 4개국으로 쓰는 거 어때 성인을? Spanish? 성인 뭐 Spanish 하나 쓰고 아 Spanish 나쁘지 않아 이제 일본어로 하나 쓰고 What about adults in Spanish? 오! Adultos 래 Adultos? Adultos 오 역시 좋은데? Oh my god 아니 글씨가 와우 좋아 좋아 아니 이런 영상이 영상이 이쁘게 나오고 너무 두꺼 그... 영상이 아니 뭐 나쁘대요 어? 성인 슈카? 예스 포카 나름 나쁘던 것 같아 그니까 나쁘지 않은데 근데 진짜? 응 진짜 잘 만들었네 이렇게 하타나 아 맞네 형준이 왔었구나 아 나 이거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성준이 아 오늘 여기다 형의 꿈을 다 펼쳐봐 어 그의 꿈이 뭐야? 나 꿈? 세계 재팩 예스 오 되게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되게 괜찮은데? 오 너 베이킹 소질이 좀 있구나 오 야 괜찮은데? 어 좋은데? 됐어 이 성준이 혈당 폭격이야 이제 다 먹어야 돼 다 먹을 때까지 못 먹어 성인은 이 정도 책임은 있어야지 뭐야 근데 진짜 괜찮다 진짜 잘 잘하는데 오 이거야 오케이 나이스 이제 저희 꾸미러 갑시다 백브라운드 벽을 한번 파티 꾸미도록 하는 것처럼 꾸밀까요? 예스 레츠 고 붐 그럼 이제 OOTD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신발 이거는 제가 일본 가서 오모테산도에서 직접 매장에 방문을 해서 구매를 한 새 상품 신발이고요. 그리고 요 바지 요 바지는 사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땡스 분들이 이 바지는 놀랍게도 경준형이 바지입니다. 그냥 제가 많이 입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요 목걸이 제가 되게 애용하는 목걸이고요. 엄청 잘 차고 있습니다. 사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런 반지 하나 차주는 거죠. 그리고 요 대망의 자켓 요 특히 요 자켓을 사고 싶어서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원래 인터넷으로 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이즈가 이게 나한테
어떻게 맞을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아, 안 되겠다. 가서 이거 보고 사야겠다. 이 자켓 있나요? 혹시 물어보니까 제가 찾는 사이즈가 딱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아, 이건 데스티니다. 이건 운명이다 하고 그냥 바로 샀죠, 이거 보고. 요즘 들어서 많이 입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가져온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하나 소개해드리면 안경이에요. 라이브 때 되게 많이 차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런 느낌으로 안경도 저는 자주 차고 다닌답니다. 제 OOTD를 설명해드렸는데 취향이 많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엄청 편한 걸 추구했거든요. 막 청바지도 잘 안 입었었고 옛날에는. 이제 또 버블 나이가 됐기 때문에 바지에 키링 같은 것도 달아보고 바지에 체인도 달아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는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Hey, Clean, Clean! Oh, God, dead! 근데 우리 강행이 있을 생각이네. Oh my god! Wow, not bad. Yes, perfect. 내가 성준이 잡고 얘기하면서 올게. 뭔지 알지? 어. 성준이 만나고 갑시다. 성준아. 네. 자, 인터뷰 갑시다. 자, 오늘 OOTD 설명할 때 뭐 이상한 점 없었나요? 없었는데요? 없어요? 아니. 그 숨겨진 미신을 당신 OOT 설명하다가 아. 어떤 제스처를 했다 아. 한 게 있어? 했어. 뭐 했어? 막 옷을 만져봐 그랬어? 옷 타는 사람? 아 이거 아니야. 아 그래? 어. 옷을 만져봐 했어 안 했어? 옷 만졌냐고? 만졌지. 만졌어? 어. 너 그럼 실패야. 왜? 성인 축하합니다. 성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끝났어. 어 진짜로? 어 yes. 진짜로. 어서 파는 퀄리티는 아니잖아. 뭐야 그렇지. 오케이. 야 보여? 이제 다 우리가 꾸민 거야. Congrats 정준. 야. 아,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준비만 했어.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한 건 뭐야? 그냥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성인식 하면은 그리고 그게 기념하는 게 장미꽃이랑 맞아요. 향수 그리고 키스. 아,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약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졸업식 하면 형들 초대한다 했었는데 맞아. 약간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제 형들이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성인 축하해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형으로 밥 한번 사세요. 오늘은 성준이가 쏘자. 네. 굿! 저 형들도 다 이거 성인 못 챙겼는데 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성인을 저 형들과 함께 맞이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행복하네요. 예, 36의 전환 성인 그룹 됐으니까 yes. 더 yo. 멋있는 퍼포먼스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좋습니다. 예!